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에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괴담입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정보 공유, 또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의 대부분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하여 질문을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그 발언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IAEA 결정에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전문가가 IAEA 국제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증거 없이 IAEA가 마치 부실한 조사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제1야당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정부 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과학이지 괴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IAEA의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한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바다가 기준치 넘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방사능 생선을 먹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각청과 교류하는 것이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을 정당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우리 정부에 대해 잠시 멈추고 반성하라며, 한국이 중국을 적대적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위협적인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밝혔듯이 탈중국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도발은 이러한 분위기에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그 내용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또큰 실책이었습니다. 특히 베팅 발언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무시했던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한 태도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초조함을 내비쳤을 뿐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게 되겠지만, 동등한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면 우리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존중하고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싱하이밍의 오만함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내정 간섭하는 것이 버금가는 이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나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 먹었습니다. 제1거대야당의 대표가 한낱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에 국민들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싱하이밍은 생중계임을 뻔히 알고도 양국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아니하다.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로 가진 면담에서도 미국이 실익은 다 챙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타깝다며 훈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외치면서 정작 나서야 할 때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비겁함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으로서의 자격마저 제고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싱 대사는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공식 지지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2021년에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주자가 사드는 분명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밝히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싱하이밍 대사가 1박에 천만 원씩이나 하는 최고급 숙박시설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 코로나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던 시기에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 대규모 만찬을 했다는 의혹, 공관원 숙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대여해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외교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 간 갈등 유발이 아닌 주재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역할에 있습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한중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오만한 힘자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한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그런 무례한 내용의 발언을 공손하게 들으면서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의 최원일 전 함장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호국 영웅들에게는 그렇게도 뻣뻣한 자세로 일관하던 이재명 대표가 공손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국장급 외교관인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훈계를 받아 적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 자신의 행동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한 일본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대사와 같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도 민주당은 당장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 정부에 항의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쩔쩔매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독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괴담 유포도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반일 감정을 높여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자신들의 선거 전략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비단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정치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교의 기본적인 사실부터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도 위반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유독 중국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깊이 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는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태도를 떨쳐내기 바랍니다.